한동안 가뭄 때문에 비상이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가 적게 와도 걱정, 많게 와도 걱정입니다. 늦가을에 비가 잦고 일조량이 줄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고령의 오이재배 비닐하우스. 열흘 넘게 이어진 비에 다 크지 못하고 곰팡이까지 핀 오이가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생기는 녹균병이 잎에 생기고 줄기에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었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 열풍기를 지금 가온을 해갖고 말리고 이래도 지금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햇빛을 많이 못 본 양파도 줄기가 누렇게 바랬고 뿌리는 자라지도 않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박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땅이 질어 아예 설치도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늦어지면서 수박 모종 심는 적기도 보름이나 지나가 이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경우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흐린 날이 많고 비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합천 창령보 때문에 강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온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평년보다 5배가량 많았고 일조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강수가 많았으며 특히 동해안은 중국 북동쪽에 있는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